4.3 당시 주민과 무장대를 구분하기 위해 세웠던 한림읍 뒷골장성. 귀덕부터 월령까지 10km 구간에 쌓아진 담을 기준으로 토벌작전이 이뤄졌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05년 주요 유적지로 지정됐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뒷골장성 원형이 가장 최근까지 보존돼 있던 상대리 진동산을 사진으로 비교해봤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높게 쌓인 성담 일부가 남아있었지만 최근 촬영된 사진을 보니 성담은 모두 밀리고 그 자리에 고급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4.3 유적지라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곳 역시 뒷골장성이 이어졌던 구간인데요. 현재 성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도로가 생기고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마을 안쪽에는 뒷골장성 일부가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이 훼손되고 땅 소유주에 의해 또 끊겨 있습니다. 돌이 필요한 사람들 어디 바닷물 어디 내야든지 어디 뭐 매물에 필요한 사람 다 실려가다 남는 건 땅 주인들이 밭을 만들려고 다 이제 치워버렸지.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좀 남길 수가 있었지만 이건 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조천읍 신촌리의 4.3 성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졌던 성담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일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주체인 행정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 지역에 부동산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은 치솟았고 이제는 관리 명목으로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적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이곳에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제 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지정된 4.3 유적지는 모두 830곳. 이 가운데 90%가량이 사유지여서 당장 내일 개발이 이루어져 사라진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STV 뉴스 문수입니다.